우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4일. 저희 남편이 외국 출장 간 날입니다. 어딜 갔냐고요? 인도를 갔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태워다주고 어디까지? 터미널까지만 가요. 공항까지는 뭐야? 자주 가는데 뭘로 공항까지 가? 자,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이른 아침에 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여름에는 물 줄 때 어디다 주라고요? 언제 주라고요? 밤에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침에 물을 주면 참하는 청춘이네요. 아침에 물을 주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여름에는 이쁘죠? 신나는 청춘. 아무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어머 소리를 왜 해? 지금은 다른 거 하는데. 근데 꽃이 너무 이뻐서 주절주절 다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미쳤나 봐요. 와, 벨루어 봐. 화려한 거는 화려한 대로 조금 어두운 애들은 어두운 대로, 이런 애들은 완전 인기 좋았던 애들이고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물을 주면서 하나씩 뽑아봅니다. 미인 선발대.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제 물을 주면서 얘네들 아침에, 이른 아침에 물을 줘요. 지금 이때는 아침에 물을 줘야 돼요. 왜냐? 온도가 낮았다가 낮에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딱 좋아요. 근데 거꾸로 밤에 물을 주면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서 얘네들이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름에는 밤에 물을 주면 딱 적당한데 겨울에는 밤에 물을 주면 점점점 추워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낮에 물을 줘요. 아침에 일찍 물을 주면 온도가 상승되고 점점점 따뜻해지면서 제 이쁜 애 있네. 2467 점점점 따뜻해지면서 적당한 온도가 되는데 밤에 물을 주면 거꾸로 이제 추워요. 그래서 밤에 물 줄 때하고 낮에 물 줄 때하고 구분해서 계절에 따라서 나눠줘야 돼요. 항상 제가 물을 밤에 주라고 그랬다고도 지금까지도 밤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밤에 주시면 이제 조금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오늘 내일 모레에는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1도, 최저 온도가 1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부터는 아니요, 진작부터 날씨가 이제 15도, 밤에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낮에 이렇게 물을 아침에 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주면 물이 쭉 빠지면서 저는 여기 받침대에 물이 어느 정도 살짝 있다가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바짝 말랐죠. 근데 식물들은 조금 촉촉해요. 그래도 물을 줍니다. 물을 안 먹은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 때문에 물을 주고, 물 많이 주는 거는 저는 흙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형관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흙이 피트모스로 다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흙이 배수가 잘 되게 용토를 많이, 아이고 쓰러져 버렸다. 용토를 많이 섞어서 배수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자, 영양도 적당히 주시면서 아침에 물을 이렇게 개운하게 한번 줍니다. 지금 어쩌냐게 제가 어제 낮에 여기를 정리를 좀 하면서 물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또 물을 주다 보니까 저 밑에 조금씩 주는 애들을 선별해서 주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얘네들은 완전 반딱반딱하죠. 며칠 저기 분촉하고 옮겨놔서 제가 물을 한번 주고 거의 보름 동안 뚜껑을 닫아놨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꽃이 피고 잎은 쌩쌩해지고 저는 물을 한번 더 주고, 바이올렛도 이번 주에 분양할 예정이니까 물을 또 주고, 이 작은 애들도 물을 주고, 다 가둬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떤 애들은 가두고 어떤 애들은 열어놔요. 몸이 좀 아프거나 그런 애들은 보호가 필요하니까 가둬주고, 또 분갈이를 했다거나 또 분촉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아진 애들은 다시 심어서 가둬둬요. 아우, 너 귀엽다. 이쁘다. 제가 말을 하다가
일을 하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말이 좀 버벅거리네. 버퍼링이 좀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버퍼링을 하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물을 지금 날씨가 좋아질 때는 언제? 낮에. 낮에 언제? 아침에.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는 언제? 밤에. 시원해지고 선선해질 때. 그때 계절에 맞춰 우리나라는 뭐 여름, 겨울만 있는 게 아니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흙도 배합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물 주는 것도 그때그때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생했던 그런 식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 좀 비율을 좀 맞춰가면서 꽃을 키워야 좀 애들이 자 싱싱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내 스타일로만 맞춰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밖에다 그냥 대놓고 응? 야생화처럼 응? 밖에다 대놓고 노지월등되고 스위터 안 켜줘도 되고 물 안 줘도 안 죽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다육이를 잠깐 키워봤는데 다육이도 만만치 않게 신경이 쓰여지더라고요.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또 화엽진 것도 떨어져 떼줘야 되고 또 죽을지 모르니까 걔네들 번식도 해줘야 되고 다육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육이도 물 100% 안 주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때 지금까지도 밤에 물을 주고 계신다고 저희 구독자님과 구매자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물을 한번 주면서 생각나서 영상을 돌리면서 한 손으로 물 주면서 이쁜이들 선발해주고 나오미도 이쁜데 쟤는 좀 작네요. 너는 거기 있거라. 저기 쟤네들 분양애들 또 꺼내놨습니다. 얘는 할리퀸 레이스 같지만 아니고 안앤이거든요. 안앤. 자 이쁜 애들 대충 선발해서 여러분들 다시 물 주는 거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도 활기찬 아침 활기찬 하루 시작되기를 자 오늘은 편집 없이 그냥 제가 주저리 한 걸로 그냥 갈게요. 제 엄청 꽃이 커요. 제가 지금 한 손에 여기에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쟤를 못 꺼내보지만 제 꽃이 엄청 손바닥 제 거짓말 안 하고 제 손바닥만 합니다. 1518 샤이키멜릭 번식 안 하는 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분양했었는데 다행히 저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번식을 몇 개 했었나 봐요. 샤이키멜릭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자 145 푸르푸르 아까 하나 꺼낸 것 같은데 쟤도 일단 봐서 아이고 얘가 누굴까요? 얘가 누굴까요? 뭔 엘크? 라벤더 엘크? 뭔 엘크? 라벤더 엘크. 이렇게 하면 저도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안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물을 예쁜이 꽃뿐이들 자 물을 많이씩 주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여기가 채워질 때까지 물을 이렇게 줘요. 바닥에. 근데 어제 제가 물을 살짝 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물을 다시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촉촉하게 한 번씩만 되돌려주고 저는 물을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 정도밖에 안 줘요. 지금 여기는 바닥이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촉촉해요. 자 얘네들 보시면 이렇게 촉촉한 애들은 여기 화장터 올려놓는 위에서는 이렇게 촉촉합니다. 그래도 물을 주고 많이씩 주지 않아요. 그 어쩔 때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주면 이제 어떻게 거꾸로 얘네들이 냉해를 입을 수가 있겠잖아요. 저야 뭐 여기 온실에서 온도를 딱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주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도 실내에서 아마 겨울에 다 들여놓고 실내에서 키울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베란다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는 베란다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아이고 너희 이쁘다 2576 아이고 2576들이 여기 있네. 작년에 12월 초까지도 그 썬룸에 뒀는데 썬룸이 최저 온도가 몇 도였냐면 5도, 2도,
영하 내려가기 일부 직전까지 났는데 애들이 잎사귀가 이렇게 반딱반딱하지 않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꽃을 잘 키워야지 목숨만 연명해갖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제 들여놓으시고, 자, 이쁜이 꽃분이들 자 정리 잘 하시고, 물은 얹어준다. 지금은 아침에 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물을 딱 주시고, 네, 아이고 글로리아도 여기서 이쁘게 크고 있고, 오, 류사. 류사 안녕, 까꿍. 이렇게 물을 주면서 애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나, 안쪽으로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다시 뚜껑을 덮어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선호합니다.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고, 자, 얘는 뚜껑이 왜 덮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야! 새순 가라, 저기서 새순, 뿌리찌개 아니라 순나누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어서 아마 여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뚜껑 열고, 자, 물 한번 주고, 자, 뚜껑 열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나씩 많이 뭐 10개 이상 키우시는 분도 있고, 20개, 때로는 한두 개 계시는 분, 한두 개 계셔? 한두 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얘도 볼까요? 얘도 뚜껑을 덮어놨는데 왜 덮어놨을까요? 자, 뚜껑을 덮어놓고 보니까 싱싱해졌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아픈 애들도 있고 이렇게 싱싱한 애들도 있고 이 중에도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좀 아팠던 애들이라 여기다 다 덮어놓고, 완전히 밀폐도 아니고 제가 구멍을 뽕뽕뽕 뚫어놨거든요. 완전 밀폐가 좋긴 한데 처음에 몰라서 뚜껑을 딱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제 맘대로. 그리고 완전히 다 오픈해서 큰 애들은 이렇게 이거가 저면관수 통이에요.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아까 물 준 애들 보니까 자갈이 촉촉이 젖어져 있죠. 이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여기 막 찰랑찰랑이 없어도 여기가 습도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자갈 밑은 이렇게 보시면 자갈 밑에 약간의 물기가 있죠. 습기만 유지하게. 이거 제 완전 비법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저 혼자 키우면 뭐 하겠어요. 같이 키워야지. 에블바디 에블바디 이렇게 같이 키우면서 예쁜 거 보시자고. 자, 아침에 영상 켰습니다. 자, 모두 고마워 하시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비가 오고 나면 저 오후부터는 좀 추워진대요. 물 주실 분들 빨리 물 주시고, 지금부터는 아침에 물 주기. 자, 언제까지? 아마 내년 봄까지는 아침에 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이렇게 날씨가 막 더워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날씨가 아니라서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니까 내 집의 환경에 따라서. 보일러 빵빵 떼시는 분들은 물 자주 주세요. 저처럼 딱 15도, 최저 15도. 지금 여기 온실 온도가 17도예요. 히트 안 켰고 창문 다 열어놨고 저녁에 가둬놨을 때는 16도였는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공사장 드릴로 뚫고 있습니다. 땅을 뚫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오, 잎사귀 완전 반딱반딱하죠? 얘는 아직 물도 안 줬어요. 물도 안 주고 밑에 있는 애들. 자, 이렇게 아침에 지절지절 했으니까 물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장기 출장 시에 어떻게 해놓고 가야지 얘네들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저 같으면 그냥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통에다가 모아놓고 갈 것 같아요. 물 좀 주고 뚜껑 덮어버려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보면 밑에 자리가 부족해서 케이스로 전부 다 넣어놓고 뚜껑 덮어버렸어요. 얘네들은 한 보름 정도 뚜껑 안 열어둬도 안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길고 다이소에 길고 낮고 그런 것들은 여기다 집어넣고요.
또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은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 사이즈가 제 한 뺨 정도 되는 거, 얘도 5,000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는 게 아니고 다이소에서 그렇게 판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아이고. 자, 이거는 수납함이 높아요. 아까는 한 뺨이었죠? 얘는 한 뺨 하고 두 뼘 정도, 두 뼘 조금, 남자 손으로는 두 뼘 정도 못 되는 그 높이가 있는 이게 있어요. 이런 거 두어 개, 아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여기다 놓고, 물을 좀 살짝 주고, 촉촉이 주고, 뚜껑 덮어놓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소 직원 아닙니다. 다이소 사장님도 아니고요. 다이소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여러분한테 최대한 저렴하게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다이소에 있는 물품들 소개해봤고요. 진짜로 아웃! 끝! 안녕! 안녕! 다이소 5,000원 5,000원에 종류가 3개 있어요. 끝!